같은 유럽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그동안 난리였었는데, 이런 상황에 작년 5월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97%의 효과가 있는 백신을 독일의 한 박사가 개발해서 상용화 시키려고 했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박사님께서 지금 근데 깜빵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코로나 무료 백신 레시피를 자기 홈페이지에 공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로킨입니다. 오늘은 18일 목요일이고요. 월요일 날, 지나가는 월요일 날, 독일에서도 드디어 아스트라제네카 사용 중단을 했는데요. 유럽에서는 덴마크를 시작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박사님이 아주 부작용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고 만들기도 쉬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료로 레시피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고 이걸로 만들어서 제발 좀 사람 좀 구해달라. 네, 이렇게 올렸는데요. 독일에 제가 사는 곳에서 여기 멀지 않아요. 한 30분만 가면 됩니다. 거기에 오이로 이문. Der Gründer der Firma Euroimmun, die ab 2017 äußerst lukrativ verkaufte, beschäftigt sich seit Jahrzehnten mit Labordiagnostik und speziell mit Autoimmunkrankheiten. 이 교수가 백신을 개발하고 나서 작년 5월에 드로스덴, 그 유명한 베를린의 그 드로스덴 바이러스 학자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걸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드로스덴 대답이 im Labor selbst nachweisen. Neben den 97%ig positiven Antikörpertests wiesen 12 von 20 Geimpften im Rahmen einer Stichprobe auch eine zelluläre Immunität auf. Das heißt, es bilden sich T-Zellen, die das Virus bekämpfen, selbst wenn dieses schon in die Körperzelle eingedrungen ist. Aber wie hoch würden die Kosten für Stöckers Antigenimpfstoff sein? Ich denke mal, dass Sie da mit 5 Euro, höchstens 10 Euro pro Dosis ganz sicher auskommen. Und wenn man das. Stocker 박사가 파울 에어리히 인스티튜트 여기에서 백신을 허가를 해주고 다 하죠. 요즘 TV에 맨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잠정 중단한 것도 파울 에어리히 인스티튜트에서 한 거죠. 여기에다가 이 스토커 박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편지 답을 이 9월 달에 편지를 보냈는데 12월 말에 답장을 이 박사한테 직접 해준 것도 아니고 그 자기 그 스토커 박사가 사는 주에 정부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뭐라고 받았느냐? Keine vernünftige Antwort bekommen und musste dann aber im Dezember, Ende Dezember 2020 feststellen, dass mich wegen dieser 5 Immunisierungen an der eigenen Familie das Paul-Ehrlich-Institut angezeigt hat, es sei eine strafbare Handlung. Die Staatsanwaltschaft Lübeck teilt mit, Zitat, er soll ohne erforderliche Erlaubnis ein SARS-CoV-2-Antigen hergestellt und sich selbst und anderen Personen verabreicht haben, ohne dass er über die dafür erforderlichen Genehmigungen verfügt hätte. 네, 그래서 이 보통 백신을 개발하는데 허가까지 받으려면은 임상실험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거쳐서 몇 년이 걸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축소하고 해서 한게 1년 안에 이렇게 백신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이 스토커 교수가 지난 5월에 개발을 해서 드로스한테 편지를 보냈을 당시죠. 그랬으면은 지금이 3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 파월 에얼리히 인스티튜트도
9월 달에 편지를 받았는데 왜 3개월, 거의 3개월이란 기간 동안 아무 대답도 없다가 12월 말에 가서야 이런 정부에서 이 사람은 벌을 줘야 된다. 참 이렇게 편지가 왔을까요? 근데 이 영상,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을 보고 거기에 댓글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댓글이 4,500개 정도가 달려있는데 변형시간 얘기를 보면요. 만약에 120년 전이었다면 노벨상을 받았을 건데 지금은 감옥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아, 참 아쉬움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댓글을 달린 거 보면 나는 왜 정치인들보다 이 사람한테 더 신임이 갈까 이렇게 보냈고요. 네, 970명이 엄지손가락을 높여드려서 공감을 했고요. 네, 카타 씨는요. Respect Herr Professor Stocker. 스토커 교수님 존경합니다. Wir stehen auf Ihrer Seite.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Ihre fleißige Arbeit ist unbezahlbar. 당신의 그 열성적인 부지런한 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Endlich retten Sie diese Welt. 제발 좀 우리 이 세상을 구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적었고요. 333명이 네, 공감을 했습니다. 로만 셰퍼 씨는요.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정부에서 이렇게 다루다니 야,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개코 씨는요.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런 이노바티브한 사람들이 현재 우리 이 나라를 강하게 부강으로 만들었는데 와 정말 안타깝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려 4,400명이나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제약회사에서 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 레시피대로 제조를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백신으로 사람들을 구할 것인지, 그리고 이 박사님은 과연 감옥에 갈 것인지. 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